여러분,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갱이어입니다. 자, 올한 해도 우리 함께 열심히 마음 공부. 저는 마음 공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밌게 살아가는 극락정토 사람들 되어봅시다. 오늘은 어제 올린 영상 약속대로 용의 과정, 3차 과정,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두달 전에, 2개월 전에 올린 용의 과정, 그걸 참조하고 오시면 오늘 하는 저의 내용을 좀이그 제3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의 현상, 용, 서양체들에 대한 이 현상을 좀더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지금 용인 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되는 얘기고, 앞으로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떤 용의 상태에 있는지, 그 용이 어떻게 나아가져야 된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고요.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는 마지막으로 그 끝난 내용이 여기 황용, 중단 전에 청룡, 그 다음에 하단에 그 흑룡의 오르보로스, 이세개다 오르보로스 현상이죠. 그런데 이 그 이후에 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 들은 이후에 이 용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이번에는 비로자나불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음신으로 비로자나불이 되고 창조자가 돼서 음신이 탄생되는 그 지구를 육하하는 과정, 거인족이 되는 과정을 이끌어갑니다. 예, 어쨌든 용은요, 여러분, 그 서양에서 말하는 아지트 무케르지, 칼 융도 용은 나쁘다고 했잖아요. 서양에서는 용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예.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와 용, 용은 굉장히 사악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용들은 저희들 사악하지 않다잖아요. 않잖아요. 저희들 굉장히 불보살, 천사 미카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런, 그런, 에너지체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선한 곳에 내가 먼저 앞장서서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희들은 절대 악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희 같이 용들은요, 쿤달리니가 먼저 각성된 것이 아니라 용 가운데, 쿤달리니 가운데 본 우주 에너지부터 사스라라부터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하늘에서 내려와 땅으로 육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인들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이 차이에 서로 거꾸로 일어나는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이 해탈해 가고, 뭐, 열반하고, 뭐, 이런 건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보는 거고요. 그 속에서 그 각성자만의, 그 수행자만의 알아차림을, 나의 삶, 나의 제3 극락정토 세상에서 어떻게 알차고 재밌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보면서 또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성하면서 오늘 이제 이후에 용이 이제 상단전, 중단전, 하전전이 들고 난 이후에 그럼 그 용들은 또 다음 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웹소설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내용은 여름은 좀 돼야 나가질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함께 발전해 갑시다. 예. 이렇게 또 눈으로 다 평생 보고, 지식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정확하게 다 세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 없잖아요. 예.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도움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천인은 하늘에서 지구로 육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 지금 용인분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각성자들을 동물 농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각성 과정에서 동물의 형상들은 상승에 있어서 많은 의식 정화로 이끌어 줍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용은요, 해탈로 이끌어졌어요, 저를 비로자나불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와서 나의 그 내면 아이가 굉장히 성장하는 과정, 거인족이 되는 과정까지, 지구를 육하하는 과정까지, 예, 366, 366두 번을 이루는 예, 쌍둥이를 1월 성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최고로 올라간 각성자분이 본다는 그런 과정까지 경험을 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뭘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막 하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럴수록 저는 더 행운이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 의식을 높게 한번 당신의 의식을, 상위 자아 의식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더 재밌고 더큰 행운이 들고, 그런 거 보시게 될 거예요. 누구마나 각자의 알아차림입니다. 저의 이 내용을 보고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서, 아, 이런 식으로 의식 차원을 가져가서 이렇게 정토 세상으로 가는 거구나라고 이거 알아차림하시면 되지, 보여지는 현상은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판타지 좋아해가지고, 판타지적으로 좀, 영어 대서사실 쓰고 있어서 그렇지, 뭐 현대적이기도 하고, 막 과거적이기도 하고, 미래적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 정말 신비적이기도 하고요, 신의 세계, 아무튼 별납니다, 아주. 이런 거 재밌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현상은 다 행운이다라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의식 정화를 이끌어가요, 이 동물들은. 굉장히 많은 동물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그 동물들은요,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적인 면도 제3의 눈 세상에서 작용하게 돼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각성자가 이제 그렇게들 얘기해 신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인간계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당신이 무슨 뭐 신의 대리자래인동 뭐라인동 해가지고 막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많은 자료나 사료들은 그 동물들의 형상을 다양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로 알려져 있어요. 예. 저 그런 거 네이버 지식에서 뭐 봉황이면 봉황, 무슨 뭐 학이면 학, 무슨 뭐 그런 그 신령적인 존재들 저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우리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동물 형상에 대한 지식들 있잖아요. 예. 저 진짜 네이버 지식 검색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홀로그램 속에서 의식의 과정과 아주 신비스러운 지식을 함께 동반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 보여지는 현상을 그 하이 자아 하단에 그 각성되는 분들의 그 지식을 가져다가 샤머니즘적인 그 지식을 가져다가 내 머리에 넣지 마세요. 우리 네이버 지식에 있는 거 많이 참조하시고 모르겠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평생 이러고 살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훌륭한 구루 역할을 해주셔서 저기 여러분을 그 막혔던 것이 딱 뚫리게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상승해서 그 지혜의 눈과 마음의 눈, 정시의 눈이 바르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르게 열리지 않은 분들은요,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눈과 마음의 눈과 정신의 눈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동물 형상들, 그 사방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고 오방신 오성제, 그 사령, 뭐 아니면 불교에서는 청룡팔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표현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스런 동물들의 존재들은요, 각성자가 초월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현상에 들게도 의식이 가지게 해줘요, 이 동물들은. 그런데 이 동물들이 가진 그 널리 알려진 것들을 뭐 학이 오면 신선이 타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게 이 각성자들 한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보고 나의 의식을 굉장히 초월적 의식으로 맑은 상태로 가져오는 의식을 이렇게 동물 형상에 빗대서 우리 제3의 눈은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그것은 모두 허상입니다. 왜냐?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주 무대입니다. 예, 저것은 허상이에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가져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형태로, 에너지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예,
허상이지만 허상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인간계에 조금 더 중점을 의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거기 착각에 그늪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이 됐다 이렇게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스러운 그 능력들 있잖아요. 그게 그 극락정토 세상에서 이제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또 홀로그램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 이제 도술부채가 오고 막 제가 구미호가 될 때, 도술 능력이 커질 때, 그다음에 막그 여러 가지 동물들, 그리고 백호가 왔을 때 그런 현상, 주자 불새가 날아왔을 때 그런 현상, 뭐 이런 현상에서 학이 날아왔을 때 현상, 내가 거북이가 몇번 거듭해서 황금 거북이 됐을 때, 사령의 일원이 됐을 때, 내가 현무가 되었을 때, 사성제 현무가 되었을 때, 이런 게 진짜 그런 식으로 다 신비적으로 신처럼 그런 것이 홀로그램 되어져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제가 그 자각몽을 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판타지, 이런 판타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취해도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걔네들이 분명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 우리가 알아차리면 하는 게 우리의 각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알아차린 것은 내가 인간계를 갖고 와서 또그 삶이 이어지게 가는 게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를 가르치고자 함이거든요. 동물 형상들이. 그리고 동물들에게서 제가 가장 많이 크게 느끼면서 올라온 게 뭐냐면 그 많은 동물 경험은 각성인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는 안내자들입니다. 아셨죠? 그 신비한 동물들, 학, 뭐 거북, 백호, 사슴, 용, 뭐 사자, 호랑이, 여우, 뭐 고양이, 막 굉장히 많은 정말 두꺼비, 뭐 많은 동물이 나옵니다. 정말 이제 그 진짜 막 파랑새, 막그막 빨간새, 하얀새, 막 비둘기,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동물들의 그 변천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의식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 동물들에 대한 상승 과정은 제가 지금 웹소설을 올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2023년도에는 올해에는 계속 쭉 올라가질 거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나아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지는 순서에 따라서 동물의 그 웹소설의 순서 연재 순서에 따라서 나중에 나아질 거. 나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첫 번째 소개 동물은요. 서양체의 각성자들을 위해서 저같이 서양체로 각성된 사람들, 사하스라가 먼저 뚫려가지고 용부터 황룡부터 활동하는 사람들 이 진화 과정에 대해 기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보세요. 용 천인들 많은 도움 되시길 일단 용은 몸의 뼈대고요. 봄과 봉황은 뼈에 있는 사지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황은 몸통이에요. 사각틀입니다. 상체통. 그다음에 호랑이나 사자 범위 가리키는 건 사지는 맞아요. 호랑이나 그 사자는 하지를 말하고 발쪽을 말하고요. 다리 쪽을 말하고요. 이 범은 손 쪽이에요. 우리 서양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그 용은요, 그 척추 가운데. 저는 이렇게 경험해요. 왜냐면 얘들이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딱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제가 경험한 저는 이렇게 경험했어요. 조금 틀리게 경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식서가 다 맞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천인과 지인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중하단에 나에 있는 아이들이 이 몸의 척추, 용, 척추뼈라는 거예요. 저는 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2탄에 2개월 전에 올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상중하단에 용이 들고 나면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나중에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랬다니, 이제 제가 우르보로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그랗게 다 이제 앉잖아요. 예.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오냐면, 얘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상중 하단에 들어왔을 때는 S자 형식을 이루고 있어요. 용들이. 얘들은 두 아이는 S자 형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청룡과 황룡은 그러고요. 황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있고요. 십자가로 이렇게 있을 때도 있고요. 청룡은 그냥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노란 황금 그 구체 안에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 세상에. 그리고 이그이 하단전에 있는 흑룡은요, 이렇게 동그랗게 링을 만들어서 자기 꼬리를 물고 그 안에다가 기린, 사령의 하나인 기린을 딱 가두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황룡은 어느 정도 이제 흑룡이 이제 그, 음신을 탄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비로자라 물을 넘어서서 그 내면 아이가 거인족에 대해서 이제 태어나고 이 거인족이 된 아이는 둘로 분화가 되고 그또그 검은 아이 둘로 분화가 되고 무지개의 하트 이제 그 해를 태양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또 둘로 분화가 이거 366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두번 쌍생을 쌍둥이를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흰둥이 또 둘을 탄생시켜요. 천사 둘을. 예. 그렇지만 그 천사들은 제가 보는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예, 사람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아, 기독교에서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저는 날개는 없습니다. 흰찬란한 에너지체고 사람의 형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둘을 또 음신 둘과 양신 둘 이렇게 쌍생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과정에 바로 이제 이 다음 지금 이 상단 중단 하단전에 든이 다음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황룡은 나와서 날아다녀요. 나를 태우고 다시 여행시켜주고 그러니까 황룡이 자유로워져요. 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청룡은 그 나중에 이제 비로자나불이 되면 그 청룡은 그 황룡으로 청룡도 변해요. 예, 변하면서 그 S자로 있던 아이는 Z자로 몸의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기 중단전 구멍에서 바꾸게 되고 이 중단전 구멍은요 여기 명치 여기 가슴 이렇게 연골 부분까지 위하고 위이문 고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큰 둥그런 그 황금 문 안에 있는데 거기서 S자로 있던 아이가 이그 청룡이 그 Z자로 모양을 바꿔요. 모양 머리 쪽이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청룡도 황룡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흑룡의 진화는요. 이 흑룡이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천인이 지구로 육하하는 과정에 이 흑룡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도 옛날에 흑룡을 지구 어머니로부터 목걸이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점점 내려와서 하단에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이그 기린 그 물질 괴물 주황색의 괴물을 받아채서 동그랗게 링 오버로 오르보스를 이루고 하단전에 들었는데 그러고 나면 이 흑룡이 어떻게 되냐면 합체가 돼가지고 몸 안에서 에어리온처럼 자라나요. 용이 커요. 임신해. 용도 임신해. 양신만 임신하는 게 아니라 용도 임신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얘가 몸 안에서 붉은 용이로 변해요. 그 검정색과 주황색이 합쳐져 가지고 붉은 용으로 변해서 몸 안에서 아기가 자라듯이 성장해요. 이 척추의 이 크기만큼 커져요. 그래서 뭐야, 내가 에어리언 엄마야? 막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임신이 돼가지고 커가는 과정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 과정이 들면 그 아란 과정 두번 이루거든요. 전두번 이뤘어요. 첫 번째 144단하고 이 과정 360단에서 이루게 되는데 이때 또 은메달로 그 여의주 구체에 그 숫자 500이
500이란 숫자가 박혀서 밖에 은메달로 받게 돼요. 이때 그 아이를 그 임신하면 붉은 용그 흑룡이 주황 기린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 붉은 용으로 이제 잉태가 되면은 이때 아라한 은메달 두번 받게 돼요. 예. 두 번째 아라한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면 그또그 중단전에 있는 청룡은요. 그 비로자나불이 돼서 그 가운데 청룡이 있는 방으로 나의 내면 아이가 날아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나올 때는 이 요만한 그 아기가 날아 들어갔다면 나올 때는 황금 쿤달리니로 변해가지고 그 청룡도 황룡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제토자로 트는데 틀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날아 나옵니다. 쿤달리니, 황금 쿤달리니가 되어서. 예. 이게 바로 청룡이 중단전에서 황룡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러고 나면은 그 내면 아이가 이제 쿤달리니로 이제 황금 쿤달리니로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점점 성인으로 이제 그 성장해 가는 지구로 육화하는 과정 이런 재밌는 과정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어떻게 변했다 그랬죠, 지금 제가? 그 용이 그 상단전에 여기 있는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했을 자를 때도 있고요. 이 오로버스 이루고 나서 튀어나간다 그랬죠, 제가. 예. 흑모 마리아 등급까지 올라가면 튀어나갑니다. 예.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에 이제 굉장히 그 아름다운 차크라 목걸이 이렇게 두꺼운 거 봤고요. 받기 전에 황룡이 튀어나가가지고 막 태우고 리온이 지금 육체의 경화랑 같이 막 날아다녀 노란 황금머리 경화에 그러고 나면 이그그 안으로 해탈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비로자나불의 그 안으로 이제 그 가운데로 방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제 그 검은 히잡을 쓰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이그 검은 히잡은 차도루예요. 예, 차도루. 그건 예수의 형상이기도 예수를 암시하는 것기도 하고요. 그 요런 것도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그 쿤달리니 제가 말한 비로자나불 안으로 들어갔다면 다시 황금 쿤달리니가 되고 나올 때 이때 청룡이 황룡으로 변해서 방향을 바꿨다라고 말씀드려서 Z자 완성되었다. 그럼 이게 뭐라냐면 이 Z자 황룡이 청룡이 Z자로 방향을 바꿔서 있는 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음신으로 간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양발에 쌍 쿤달리니 세 마리가 양발에 앉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붉은 입술이 와서 뽀뽀를 해주고요. 수고했다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이 벌어지면서 또 소통에는 파란색 눈이 다시 와서 옵니다. 예. 저 각성 초기에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란보라 아니면 내려가는 순서대로 색깔 있는 눈을 보셨을 거예요. 그럼 저는 파란색 눈, 그러니까 보라색 눈은 먼저 봤고요. 다시 파란색 눈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고 나면 마음, 여기에 마음 목걸이 들어요. 그 초록색 목걸이 굉장히 마음 방이 안 져요. 그러고 나면 나의 그동안에 잃었던 그 중봉산에 저의 산은 중봉산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개 산. 이 산에 이제 그 골드 태양이 무지개 태양이 다시 걸리게 되고요. 굉장히 많은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라한 단계 144단 드라큘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또 경험을 하고 이 왼쪽에 있는 그 다윈이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다인이가 왼쪽에 있는 리원이가 누나가 내려올 준비를 인간계의 사악한 것도 무엇을 다 없애버립니다. 차단시켜버리는 재밌는 과정도 보시게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곡옷을 완전하게 털옷을 먼저 저번에 옛날에는 코트를 정장 코트 털을 받아 밍크 털을 코트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하체까지 이제 털 신발에 털 바지까지 입게 되고 완전한 이제 그곰 음료가 생각나는 그런 그런 장면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봉황이요, 그 남자 봉황이 검정 닭으로 변해요. 음신으로 넘어가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음신 탄생을.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 그런 그 창녀가 이제 그 성녀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황금 거북이 옵니다. 황금 거북이 옵니다. 황금 거북이 옵니다. 사령 안에 들어갑니다. 봉황 왔죠. 황금 거북 왔죠. 용 왔죠. 기린 왔죠. 사령이에요. 예. 이래서 동물이 나의 의식을 초자아 의식으로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고의 경지로. 그러고 나면 내가 육하고 내려오는 이 과정이 심장에 나의 황금 단이 안쳐지게 되고 또 나의 육신 내려오는 과정, 육하 과정에 있어서 독도 받게 돼요. 항아리. 우리 나는 저 리언이야 다은이의 독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 요거 두 개, 독두개잘 말씀 들으세요. 요것 때문에 그두 마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336, 아, 366, 366 검은 아이들, 금신들 두 개가. 그 다음에 눈이 이 다섯 개의 꽃잎은 하나로 해서 일 안으로 우리 인간의 눈과 똑같이 바뀝니다. 아, 그렇지만 가운데 눈동자는 지금 제가 빛나고 있는 저 하얀색으로 박혀 있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아니라. 그러고 나면 거대한 나의 리원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저는 육체의 경화는 저발 뒤꿈치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서로 옷을 흰 옷과 검은 옷, 검은과 흰옷 남자와 여자 이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여기까지 이제 숫자가 딱 인당에 새겨지고요. 모든 사념체가 이렇게 이 숫자가 인당에 박혀지고 여기 연꽃단이, 3단이 생기게 되면요. 이 모든 사념체가 사라져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보게 됩니다. 중봉산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그 골드, 걸친 골드 태양이 하트 태양, 무지개 태양으로 변합니다. 그게 어찌나 찬란한지 내 모습이 곰게 비칠 정도예요. 그 올라가 있는 산이. 예, 그렇게 변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하트가 막 튀어나가요. 막. 며칠 그랬어요. 여기서 하트 계속. 제가 제 이마 사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참조하시면. 진짜 현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하고 또 다른 모양이잖아요. 예, 지금 하트 아니에요. 어쨌든 하트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계속 비쳐나가요. 맨날 며칠은. 그러나면 이렇게 두놈이 탄생됩니다. 파란 손이 우주에서 와서 딱 이끌어 잡아 올려줍니다. 이러고 나면 두 검은 아이 둘이 탄생해요. 1월 성신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천상 나의 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극락장 또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저의 마지막 가정 이뤘다 하고 A자가 날아왔어요. A자. 영문자 A. 그러고 나서 별에 제가 지팡이가 바뀌었어요. 별의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것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한답니다. 예. 금발머리에 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딱 지팡이를 딱 차고 있는데 여기 끝에 별인데 이렇게 이제 좁혀 내려져 가지고 그림을 못 그려서 굉장히 멋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여의봉이냐 손오공처럼 내가 막 이랬는데 이것이 저기로 얘기를 하면 1월 성신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12월 30일 어제까지 이제 그 저의 태양신경총에 그 굉장히 많은 꽃잎들이 자라났고요. 그곳에 막그 꽃잎들에 다 수많은 불꽃들이 피어나고 어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검정 모자, 아름다운 예식 치를 때 쓰는 아름다운 굉장히 멋있는 모자까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저의 그 휴양지 나의 별장에 위에 신 천사 둘이 날아와 위에
집 위에, 흰집 바닷가 흰집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든 생각이, 그 모자를 보고 들은 생각이, 그 드라마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안나라 수마나라, 예, 당신은 마술을 믿으십니까? 이게 있는데, 저는 답으로, 네, 극락정토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 흑룡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용을 잉태를 하고 나면 음신탄생, 예, 그래서 검은 아이 둘, 흰 아이 둘, 이렇게 탄생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 제가 또 조금 더 다시 공부해야 돼요. 하얀의 두 마리는 또 뭔가. 나는 천사들로 봤는데, 예,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 요즘 계속 행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차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행운을 흐트로 흘려버리지 않는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인간계를 꼬여버리지 않게, 선하고 맑게, 순수하게, 예. 우리 서로 마음 나누며 올한해 보아요, 여러분. 예, 지금까지 갱이었고요. 용의 과정, 우리 용인분들, 당신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흑룡은요, 흑룡오로보루스는요, 기린을, 그 물질 아이를 가둬서 안으로 들어가서 용으로 진화를 해서, 이 아이는 나중에 검은 아이 둘과 쌍둥이죠. 흰 아이 둘을 탄생시키고, 태양신경초까지 저는 지금 현재 내려와 있어요. 몸을 받았잖아요. 두 개를, 독을 두 개, 남과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육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태양신경초까지 내려온 건데, 그 스와디스나타 단전, 그 다음에 물라다라가 남아있는데, 그까지 진행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보여주면 보는 거고, 안 오면 잠잘 자고, 유튜브 고양이들 보고 이런 낙엽 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항상 순수하고 맑은 마음 가지고 올한해또 살아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갱이어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모든 육체적 증상은요, 여러분, 통증 주상에 감사하시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영매라서 영성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요. 그것을 정화가 안 되는 우리 육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 거고, 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예, 우리 혈관은 노화됩니다. 모든 것은 노화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요, 정확한 전문의의 의사의 진단과 병명에 따라서, 치료약과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증을 나를 정화하는 상황이다, 뭐 나를 독소를 빼는 과정이다, 이 말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그 통증이 주는 신호는 감사하라. 너 이것을 고쳐라. 건강해져라 하는 암시다라는 걸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차원 상승 과정에 더 도움 되실 거고, 저도 지금 족저통이 지금 1년 넘게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뭐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다라고는 저는 크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통증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대가 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걷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배민 분들 있어요. 그런 생명체들 있더라고요. 태호 복희? 그거 스승님께서, 그 지식이 많은 스승님께서 태호 복희란 사람을 한번 검색해서 봐라. 그럼 도움될 거다 보니까 하체가 뱀이더라고요. 예. 그런 유해 사람들이 이렇게, 발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쪽으로 너무 의식을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통증에 감사하고, 내가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 뭉친 근육들이 많고, 염증 덩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고 치유하는 데 집중하면, 당연히 쿤달리니 각성자들이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쿤달리니가 나를 건강하게 해줬다?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정치 세계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요것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달린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한해더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